얼마 전 중국 관련 자료들을 찾다가 중국 정부가 인정한 양귀비 초상화라는 그림을 봤습니다. 서시, 왕소군, 초선과 함께 중국 4대 미인 중 한 명인 양귀비. 본명은 알레, 아니 양옥환, 당나라 현종과 세기의 로맨스를 그린 인물. 사실 양귀비는 현종의 부인이기 전에 현종의 며느리였습니다. 현종의 18번째 아들인 수왕 이모의 부인이었거든요. 얼마나 절세 미인이었으면 6년간 멀쩡하게 부부로 잘 지내고 있던 자신의 며느리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것일까요? 이 시작이 말도 안 되었기에 둘의 비극적 결말은 사필귀정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뭐 여튼 양귀비의 초상화를 보다가 든 생각. 어? 공식적으로 양귀비의 초상화는 전해지지 않지 않았나? 또 저 그림은 지금까지 글로 알려진 양귀비의 모습이랑 너무 다른데? 역사에 설명된 양귀비는 자질풍염, 즉 체구가 둥글고 풍만한 느낌이라는 설명이었고, 당나라의 미인 기준은 통통한 얼굴에 풍만한 몸매, 새하얀 피부, 붉은 입술, 풍성한 머리숱으로 들었는데, 당대 독이 당삼체를 보아도 많이 다른데? 그러다가 든 생각? 요즘 같은 AI 시대에 말로 설명된 양귀비 정보를 입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래서 그림 AI로 유명한 미드저니로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먼저 양귀비에 대해 나름 전해지는 말들을 정리해보면, 고사성어, 환비연수, 당나라 양귀비는 살이 찌고 한나라 조비어는 너였다. 위에 나왔던 자질풍염 외에 야사 등을 통해 추측하는 155에서 164cm의 키, 60에서 69kg 정도의 몸무게, 아까 언급한 당나라 시대의 미인 기준인 새하얀 피부와 붉은 입술과 풍성한 머리숱도 함께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총 4장. 그런데 좀 흠, 확대해서 다시 보면 이렇네요. 내가 잘못했네? 아무래도 너무 기준점이 없었나 봅니다. 중국 정부가 정식으로 인정했다고 전해지는 초상화를 함께 정보에 넣어 다시 그려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결과 역시 총 4장. 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미삼아 해봤고 현대 기준이랑 많이 달라서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중국 사이트에서 당삼체로 검색할 때 나오는 여인상의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면 흠, 의외로 비슷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재미는 재미일 뿐이죠. 전 갑니다. 히익.